미국에서 직접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이제 2차 접종을 앞두고 계신 박재석 목사님과 함께 화상 연결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박재석 목사님은 미주리 대학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중환자의 정서적인 안정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과 함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가 돼서 1차 접종을 마치셨습니다. 자세한 얘기 그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박재석입니다. 네, 지난 1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을 맞으셨는데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인데 아직까지는 백신에 대한 안전성에 좀 궁금증을 표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혹시 접종하실 때 불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는 좀 불안했죠. 기존 독감 백신처럼 뭐 전혀 다른 방식이니까요. 뭐 전령 RNA 방식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그래서 화이자에서 내놓은 그 보도 자료를 좀 보니까 뭐 어려운 건 저도 잘 몰랐고요. 그냥 일단 미국 식약청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했으니까 그 뜻이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사 맞고 죽을 일은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저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임상 시험에 이제 참여를 했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봤더니 그래도 5% 정도 이렇게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뭐 그리고 그분들이 치명적인 어떤 부작용이 이제 없었다는 결과를 보고 좀 안심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접종하고 나서 몸에 이상 증상이라든지 변화는 없었나요? 네, 그 제가 11월에 이미 저 독감 백신을 맞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주사를 맞을 때는 그 주사바늘 들어가는 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건 뭐 독감 백신이랑 비슷했고요. 근데 맞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출근해서 보니까 그 맞은 자리가 독감 백신 때보다 좀 더 욱신거리더라고요. 조금 욱신거리고 그게 이제 오전 정도 이제 지나갔고 오후에 되니까 그 욱신거리는 정도도 좀 이제 없어지고요. 저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맞고 일주일 후에 저희 동료 목사님들도 다 이제 1차 접종을 마쳤는데 그분들도 저랑 비슷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주에 계시는 이제 제 동료 목사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개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뭐 두통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근육통이 조금 심해서 그 해열제를 먹었다 집에 있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다 저랑 비슷하고 아무런 독감 백신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지금 뭐 안색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백신에 대한 여론도 백신 접종 이후에 바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 계시니까 백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뭐 일찍 맞으려고 맞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 첫날 맞는 날 접종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튿날, 그러니까 12월 17일이죠. 이거 시간으로. 이제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 병원에 아침 조회 시간에 가서 나 백신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젊은 그 간호사들이 야, 왜 이렇게 일찍 맞았어? 하는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반반이었고요. 특히 흑인들은 나 이제 그 실험실 뒤 되기 싫다. 라고 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죠. 근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일주일 만에 이제 CDC에서 발표하기로 27만 명이 접종을 했는데 그 중에 6분이 이제 좀 심각한 반응을 좀 일으켰는데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21일부터는 이제 같은 그 전령 RNA 방식의 모더나 백신도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제가 미국 그 CDC 질병예방통제센터 그 웹페이지에 보니까 456만 명 넘는 분들이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제가 맞은 그 백신을 접종했다고 그러네요. 456만 명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주변에서 이제 먼저 맞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11월달 발표한 걸 보니까 9월, 10월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거의 이제 60% 이상, 70% 가까운 사람들이 나 이제 백신을 맞아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미국 정부는 이제 한 5월쯤에는 집단 면역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어떤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20일 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죠. 미국에 이제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당선인이 지금 뭐 12월까지 2천만 명 맞게 하겠다는 이제 현 정부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비판하면서 자기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취임 100일 안에 이제 1억 명에게 이제 백신을 맞게 하겠다. 그럼 하루에 거의 100만 명씩 이제 접종을 하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자원을 다 거기에 이제 투입시키겠다. 연방정부 자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진다면 정말 뭐 여름쯤에는 정말 여기에 뭐 60에서 인구의 60에서 70% 이상이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면역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정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나 지켜봐야 알겠죠. 예. 지켜봐야 알겠죠. 그럼 이제 곧 2차 접종 앞두고 계시잖아요. 현재 심정은 어떠십니까? 네, 어쨌든 지금까지 맞으신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없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위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병원에서도 그런 루머가 돌아요. 1차보다는 2차 때 더 아프다고. 그래서 조금 뭐 걱정이 됩니다만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거의 없고요. 어쨌든 2차 접종 잘 마치고 나서 또 환자들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2021년이 시작이 됐는데 새해 소망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거니까요. 정말 그 신중하게 하시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자 주소나 뭐 이런 것들에 휘둘려가지고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신뢰하고 그리고 협력하면 아무래도 좀 이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의 지옥에서 좀 더 빨리 우리 모두 전 인류가 좀 빨리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올해 꼭 일어나기를, 새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기회가 되면 2차 접종 후에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미주리 대학병원의 원목 박재석 목사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얘기